할렐루야. 오늘은 대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불편함, 또 답답함, 때로는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재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면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더 망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전에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이 기간이 된다면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며 또 예수님의 모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요. 또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품은 그 상대가 원수일지라도 원수 중에 원수일지라도 극악한 원수일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적하고 또 공격하고 배신하고 또 원수로 여기고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도 성품이지만 본질적인 성품은 아닌 것은 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공의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만 공의로운 진노를 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본질적인 성품은 아닌 것이죠. 그 진노를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할 원수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지만 원수의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때로 분노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반항하는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보냄받은 그 독생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삶이요 성품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기에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비현실적인 삶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막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DNA로 역사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는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경험을 이 땅에서 누린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비판한 적이 없는데 단지 무관심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무관심한다면 그 무관심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 마땅히 맺어야 될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인간들의 상태는 원수된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상태로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꺼려하고 주저하고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주일마다 예배 참석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예배 나올 수가 없어서 남편만 간신히 이제 보내서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 돌아온 그 남편이 갑자기 예전과 다르게 아내를 너무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이 남편이 변화돼 궁금해서 월요일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가기 싫어하던 우리 남편 그렇게 나를 못마땅하고 잘 안 대해주던 남편이 변화가 됐습니까? 도대체 어제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였는데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까운 관계서부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수.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이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또 왜곡해서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에 맞도록 맞춤으로 그렇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 전체에서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길 잃은 소가 지나가고 있는데 딱 보니 원수의 소예요.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 소를 찾아서 원수에게 찾아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습니까? 또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지금 엎드려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나귀를 도와서 짐을 실은 그 나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습니까?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있다면 슬쩍 그 발을 밟고 지나가고 싶지 않을까? 원수에 대한 인간의 미움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미움. 그런데 그 미움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행동까지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싫어하시는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좋아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사랑할 때 자녀의 때로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합니까?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나 좀 봐. 나는 왜 이렇게 좋을까? 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지? 내 하는 행동마다 너무 나는 내가 좋아. 라고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온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애에 빠져버린 것. 자기 행동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 이것은 영적 질병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늘 이유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오늘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라는 게 늘 마음에 걸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은 여전히 사랑하죠? 어떻게 자신에겐 새로운 기회를 주지요?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적용하셨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불쾌감을 주고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감정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습니까? 유대인이 좋아서일까요?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감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름길인데도 차라리 내가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가졌던 감정이죠. 그런데 왜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도와줬죠? 감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이지 유대인을 좋아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감정,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훌륭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본회포도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랑한다는 의식을 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바이패스해서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S. 루이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문학가답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만일 당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선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죠. 행동을 먼저 해보라. 그럼 놀랍게도 사랑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 없이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45절에 나오죠.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한편 이런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농부의 밭만 열매가 맺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 열매가 안 맺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전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일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common grace, 일반 은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모든 세상에 대하여 동일한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일반 은혜로 내리시고 그들이 성실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어야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만. 문제는 그것은 죽음 이전의 삶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영원에 이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라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사랑해 주는 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45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48절의 마지막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아버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 뜻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할 때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를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형용사가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표현을 아들들 혹은 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시온의 딸아 이렇게 하죠. 시온의 딸아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도 썼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무엇 무엇의 아들 이렇게 명사로서 명사와 명사로 형용사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뭐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으로 대입을 하면 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들이 된다. 아버지 닮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자녀다운 자녀.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이란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흠,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입니다. 이 온전이란 단어, 이 텔레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본래의 설계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죄와 상처와 미움으로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돕고 그러한 관계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온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긴밀히 사역하는 캐나다인이면서 미국에 계신 조나단 봉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훌륭한 선교학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던 그곳에서 가족들이 다 죽임당하고 한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뭐 두세 살인가요 그때 어떻게 그 시체 더미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 아이를 캐나다로 데려가서 그 잘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가 되었는데 이 청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고향에 가는가? 우리 가족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꼭 찾고 싶다는 거예요. 왜 찾고 싶냐?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싶어서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가족들이 유일한 생존자이며 나는 그 죽음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구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우리 가족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시대에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어그러져서 미움과 분노,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미움과 분노가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도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본질이신 또 사랑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와 미움과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또다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혈기와 분노로 또 점철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행동하면 순종하면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쓰러지고 내 안에는 선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충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복음은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장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통에서 나와 교회 안에서만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또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부패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과 북한 탈북민들과 소외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우리의 품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 영혼의 대상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의 교회의 임직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영적 리더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법조계와 온 열방 가운데 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파이오니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능력을 이루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소금과 빛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열방에서 흩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